강남에서 임플란트 굉장히 싸게 홍보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원가보다 시술비가 더 싸려고 할 정도? 또 광고비도 쓰고 있어요. 결국 병원을 처음에만 이렇게 많은 환자를 땡기고 대량으로 하면서 결국 나중에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 않을까.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실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호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항상 우리 저희 채널에서 너무 좋은 꿀팁 주시는데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좋은 치과 고르는 법도 정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안 좋은 치과 거르는 법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과를 고를 때 우리가 꼭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지. 일단 과잉 진료를 하지 않은 병원. 아, 과잉 진료.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환자분들께서. 그 과잉 진료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즉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치료를 한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목적이 상업적인 이유를 위해서. 즉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치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치료만 해도 되는데. 돈이 더 많이 나오는 진료를 권한다. 권한다. 예. 근데 이것이 환자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느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두 개 하라고 그러는데 이쪽 가니까 세 개 하라고 그런다. 어디 가면 네 개 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적게 하라는 쪽이 양심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다리 공사를 하는데 교각을 두 개 짓겠다. 네 개 짓겠다. 사실 교각이 많으면 튼튼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거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아웃풋. 예. 두 개가 충분한데 이 다리 교각이 두 개만 해도 이게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두 개가 맞는 거겠죠. 두 개가 굳이 추가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생도 더 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네 개를 교각이 꼭 들어갈 상황에서 두 개만 넣으면 어떻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죠. 그건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득과실이 뭔지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면서 선택을 환자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치과.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그 과잉 진료라는 게 그래서 아까 임플란트가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충치 치료를 할 때 이런 까만 충치가 점처럼 있어요. 이 부위만 제거하고 때울 건지 더 많은 부위를 깎아내고 때울 건지 이를 아예 씌울 건지 이건 완전 다른 문제죠. 여기만 살짝 때우고 심지어 안 해도 되는 치료들도 있어요. 까맣게 보이지만 진행이 안 되는 충치들이 있거든요. 그건 의사들이 보면 알아요. 이런 거는 안 고쳐도 돼요. 안 좋은 치과를 피해야 될 때 과잉 진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될지 또 기준 한 가지. 일단 물론 과잉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요. 그 선생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역시 중요하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은 과잉 진료잖아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기술이 없어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기술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즉 많이 우리가 어떤 시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얻어내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많은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가능한 한 그분을 이제 환자 치료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잘할 수, 잘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의사 선생님의 그 경력 또 노하우 이런 게 또 중요하겠군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용 측면에서 좀 우리가 치과를 고를 때 고려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강남에서 임플란트 굉장히 싸게 홍보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아, 가격을 싸게. 저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싸서. 과연 이런 비용 가지고 했을 때 AS가 될 수 있을까? 아, 원가보다 시술비가 더 싸려고 할 정도? 저는 일단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또 광고비도 쓰고 있어요. 광고비도 지출하면서 이 가격을 받으면서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럼 그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싼 걸까요? 제 생각은요. 싸게 유도를 해서 아마 계속 다른 어떤 이유로
계속 가격을 붙이고 붙이고 해서 아. 아마 시술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의심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저가의 재료들을 쓰지 않을까. 아, 네. 예. 진짜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정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S에 네. 대한 문제입니다. 아, AS. 예. 이 치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네. 시간도 써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쵸. 대량으로 하면서 결국 나중에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 않을까. 예. 결국 병원을 처음에만 이렇게 많은 환자를 땡기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왔을 때 네. 책임져 줄 수 없는 병원이라면 아, 너무 싸게 광고하면서 너무 싸게 하는 거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방금 가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병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그 선생님들에서 잘 알아보고 네. 이거를 얼마나 많이 시술한 경험이 있는지 그치.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쓰게 만드는 건지 그쵸. 또 쓰는 과정에서 탈이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걸 다녔던 병원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아, 입소문이 예, 예,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예. 평판도 중요하고 네네네. 아 그렇군요. 한 동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 시술하는 분들은 어떠겠어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만큼 계속해서... 네 인지도가 있으시겠죠. 예.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평판이라든지. 평판이라는 게 예. 좋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받는 시술에 따라서 치과를 선택을 달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벼운 질병은 동네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경험이 많이 쌓여야 할 우리 치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암에 걸렸는데 동네 병원 가세요? 그럴 수는 없죠. 예. 네. 결국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집약돼 있거나 어려운 그런 치료가 있다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한 병원으로 가는 게 맞고 아. 예, 간단한 시술은 동네를 가셔도 충분하다. 네.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간다. 그건 아니죠. 이상하죠? 네. 그 적절하게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네네네. 그래야 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꼭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미용적인 부분 때문에도 치과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어떻게 치과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요즘 보면은 꼭 치료보다도 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도 치과 많이 오거든요. 네. 네. 똑같습니다. 우리 성형외과 가는 거랑 그러면 좀 비슷한 입장인데요. 네.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셔서 미에 대한 어떤 심리적 기준을 잘 이해하고 아, 예. 네. 단순히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와 얼굴과의 조화를 잘 이해하고 아. 예. 치아 하나를 보더라도 치아끼리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신 닥터분한테 받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네. 두 번째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치아 건강을 해친다? 이건 또 문제잖아요. 아, 그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닥터분들한테 가야지만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죠. 아, 네. 그래서 즉 건강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도 할 수 있는 궁금한 게 아까 치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굴과의 조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조화에 대한 것도 치과의 선생님들도 또 공부하시나 봐요. 예, 쉽지 네. 않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눈을 만약에 네. 쌍꺼풀 수술을 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정 부분을 수술을 한다. 네. 근데 이게 어느 게 이쁘다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전체 얼굴의 형태 네. 예, 이것과 조화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즉 치아가 길어야 할 때도 있고요. 짧아야 할 때도 있고요. 예, 넓어야 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약간 불규칙을 줘야 할 때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야지만 자연스러움이 나오거든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획일화해서 표현되면은 네. 막상 대입을 시켰을 때 네. 어색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너무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우리 힘들게 이야기해 주신 강정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또 중요한 꿀팁 저희가 또 여쭈러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